네, 정말 뒤지게 잘한 무대였습니다. 그렇습니다. 네, 대본 내려주세요. 네, 다음 무대를 진행하겠습니다. 몇 번째죠? 이번 무대는 여덟 번째 무대입니다. 이제 마지막에 다다랐다는 거죠. 어떤 팀인가요, 수영 씨? Let it go, let it go. 맞춰보세요. 다들 아시죠? 겨울왕국. 네, 맞습니다. 팀명은 Let it go. 지난 일을 모두 잊어버리고 새로운 해를 잘 준비해서 달려가자는 각오를 했다고 합니다. 어린 후배들에게 있습니다. 저희들의 응원이 필요합니다. 11, 16기가 준비했습니다. 내리고 가세요!
이후로 소방입니다. 진짜 충격적이네요. 네, 이거 어떻게 해야 되나. 이거 저희 장로교에서 흔한 거였어요. 장로교였으면 다 나가야 돼요. 저 침례교단이라서 침례교단이 좋은 교회라서 다 열심히 다녀야 돼요. 제가 인터뷰를 한 이유가 몇 가지가 있어요. 그 영상이라는 친구가 제 구역원인데 아까 연습할 때 제가 들어왔는데 소설 나가세요 그러거든요. 제가 약간 상처를 받았는데 왜 나가려고 했는지 이해가 됩니다. 잘했어. 이 정도로만 하면 돼. 아직? 야, 정석이 전이 몰라프가 하나 있었는데 그 친구가 제가 안 먹은 거고요. 그 친구가 사라졌어요. 네. 전이 사라졌다. 이 배를 봤을 때는 그래 지금 한 먹었다. 먹은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재민이. 제 20살 모습을 보는 것 같아요. 노래 친구가. 제가 20살 때 처음 창의연 경연대회에 나가서 우승해서 킹덤을 갔습니다. 나요? 어딨어? 앞으로가 기대되는 기수고 후배 기수들 충격의 무대였습니다. 우승 후보가 바뀌고 있어요. 너무 준비 잘했고 소개했습니다. 들어가세요.